갈아놓은 고기 좀 꺼내봐요. 간 고기. 네. 이게 무슨 고기 갈아놓은 거게? 돼지고기? 어? 소고기다. 소고기? 소고기잖아요. 딱 보면 빨갛잖아요. 네. 집에 없으면 돼지고기로 해도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권해주는 건 소고기를 권해줘. 어, 왜요? 왜냐면 소고기가 좀 씹는 맛이 있고 이 마지막 만들었을 때 맛이 약간 더 진해. 소고기는. 아. 여기에 필요한 게 버터. 그 다음에 양파하고 감자. 그 다음에 밀가루. 밀가루. 우유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래 우유도 그럼. 맞아요. 맞아. 네. 어우 다 알아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되게 의외지. 중력 밀가루. 좋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끝.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네. 그러면 감량을 해야 될까? 소고기 갈아놓은 건 한 컵만 준비해봐요. 한 컵. 양파는 반 개. 감자는 소스를 약간 걸쭉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거 반 개. 우유는 두 컵 정도. 물도 좀 한 컵 씁시다. 물? 어. 생각보다 버터를 많이 넣어요. 그럼 그렇게 있으면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 이쪽 쓰는 거예요? 네. 오, 그렇게 많이 넣어요? 불 켤까요? 켜요. 여기에 딴 거 필요 없고 고기만. 어, 벌써 향이 굉장히 좋네요. 버터랑 소고기랑 같이 있으면 일단은 뭐. 아. 자, 소금 이만큼. 여기는 고기에다가 미리 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춧가루. 하나, 둘. 자, 그런데 자, 봐요. 중요한 거는 아까 고기에 물기가 있었잖아요. 네. 고기에 물기가 다 날아가서 기름기만 남을 때까지 볶아줘야 돼. 약한 물로요? 여기에서 밀가루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네. 하나, 둘. 와, 아예 셋. 처음 보는 그림이니까 이게. 여기에 밀가루 넣을 거기 때문에 수분이 날라야 돼요. 수분이 아까 있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으면 떡이 돼. 네, 덩어리가. 이러면 기름에 밀가루가 볶아지는 것이 되지. 오, 약간 루 만들듯이 그렇게. 오. 그렇지, 루 만들듯이. 루? 약간 걸쭉하게 하려고 밀가루 넣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리고 밀가루가 버터에 볶아지면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아. 살짝 볶아주면 잘못하면 밀가루 풋내나요. 내가 느낌이 밀가루가 이 버터하고 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충분히 고져서 구수한 빵 냄새 비슷하게 날 때. 고기빵 냄새 나죠. 고기빵 냄새 나죠. 이럴 때. 이럴 때까지 볶아줘야지. 비스킷 향이 나, 비스킷 향. 어, 진짜 빵 냄새가 나네. 비스킷 향이 확 나네. 다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믹서기가 필요하네요. 감자 반 개, 양파 반 개. 물 한 컵 넣고. 그럼 감자 양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넣어도 돼. 양파 있으면 양파 넣으면 좋아. 왜냐면 고기에 약간 누른 맛도 잡아주고 양파 이 향이 되게 좀 양식 느낌이 나니까. 그러면 믹서도 없어. 그러면 양파를 그냥 채 썰어서 쓰면 돼. 여기다 우유도 좀 섞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계속 저어주는 게 밑에 눌러붙을까봐. 눌러붙을까봐. 아. 이건 언제까지 끓이면 돼요? 걸쭉해질 때까지. 이 안에 있던 양파하고 감자가 익고 아. 볶아진 고기에서 육즙 좀 나오고 그러면서 농도를 내가 원하는 농도 만들. 이게 지금 봐요. 만약에 집에서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넣자마자 막 너무 걸쭉걸쭉해져 처음부터. 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밀가루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 밀가루 많이 넣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우유를 더 넣어요? 우유나 물. 그리고 우유나 물을 더 넣어갖고 이거는 도리어 뻑뻑해지 생각하고 계속 국처럼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밀가루. 아니요, 물도 계속 끓이면 돼. 계속 끓이면 봐, 이렇게 봐, 걸쭉해지지. 네. 금방 걸쭉해지죠? 네, 금방 걸쭉해지네요. 우와. 소스 같이 되지? 스프 같다. 스프감, 스프. 어, 진짜 크림 스프처럼 된. 그치, 일단 비주얼은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약간 소고기 스프. 맞아요, 여기다가 물 좀 더 넣고 간하면 소고기 스프고 스프처럼 먹으면 소스처럼 만들면 크래비 소스가 돼. 끝났는데 이제 간을 봐야지 여기서. 이게 지금 싱거울 거예요, 아마. 아까 소금 조금밖에 안 넣었으니까. 간을 안 했구나, 저. 아, 마지막에 간 하시려고 일부러 나눠서 하셨구나. 마지막에 간은 뭐 본인 취향에 맞춰서. 취향에.
근데 이게 제가 안 먹어봐서 그러는데 이 자체가 간이 짭짜름해야 돼. 짭짜름해야 되는 건지. 아, 짭짜름. 짭짜름해야지. 소스. 이거 스프처럼 먹을 게 아니라 아. 뭘 뭔가를 찍어 먹을 거니까. 아. 마무리 후춧가루 뿌리지 완성. 톡톡. 자, 완성. 저희도 한번 그러면은 지금 자, 이거 된 거. 그릇 갖고 와. 오케이. 와. 아, 냄새가 향이 어? 감사합니다. 뭔가 맛이 상상이 가지, 냄새만. 오. 되게 맛있는 스프 냄새 나요. 그치? 일단 오. 저기 냄새는 거의 똑같아. 그거 아니야? 나 저기 뭐야. 맞아, 이거야. 전날에. 안 받으면 못 박사야 되는데 원래. 지금 내 여기에는 거의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 나와. 더 맛있어. 더 맛있어요, 심지어. 거기다 심지어 약간 이 다진 고기 씹히니까 더 맛있어. 고기 씹히는 게 더 좋아요. 양파가 들어간 걸 아니까. 아, 맛있네. 이 그레이비 소스가 솔직히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하얗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 그렇게 크림 소스인가?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할 수 느끼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쇠고기 스프? 소고기 스프.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더 뭔가 진한 느낌의 무거운. 예. 그런 느낌. 조금 더 무거운 느낌. 쇠고기 스프인데 조금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쪽으로 네, 맞아. 느끼한 네. 느낌이 살짝 있는데 거기에 양파를 꼭 넣어야 되는 게 양파 향이 돌아서 느끼한 걸 좀 잡아주는 거 같아요. 맞아. 달달함도 있고. 이제 분석들 다 하네. 아,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이거를 거기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이거 그 비스킷 같은 건 없나요? 너무 고소하고. 비스킷. 있어.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그 저기 사왔어요. 어디서요?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없어요. 이 비스킷이 사실 할아버지 치킨집 가면 참 주는 먹기도 뭐하고 먹으면 뻑뻑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일단 요거로 해줄 텐데 이것보다는 일반 집에서 빵 사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빵. 거기다 해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아, 그렇겠네. 식빵 마른 거 아니면 모닝빵 마른 거 이런 거 찍어서 괜찮겠다. 촉촉하게 해서 먹으면 근사한 브런치인데? 와, 맛있겠다. 딱 저렇게 보여줬어. 밑에 빵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거 하고 또 하나. 또요? 바게트요? 이야. 바게트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더 좋은 거는 바로 사온 바게트보다는 사와서 안 먹어서 며칠 동안 말라 비틀어진 거. 약간 딱딱해진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술이다. 아, 이거 미국이잖아요. 아, 이거 대충 만들어가지고 빵에다만 뿌렸는데 맞아요. 그 호급, 그 고급 호텔. 호급이요? 호텔이랑 고급이랑 섞였어요, 호급. 호텔 접시. 고급 요리 같아. 선생님부터. 자, 썰어줄게요. 네. 우리 또 그래도 확실히 먹을 때는 양식이니까 확실히 장비는 갖추고 먹자고. 또 하나의 바게트 하나의 갖추. 어떤 게 맛있나 한번 나도 궁금해. 바게트 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봤던 그 맛이 나는지. 네. 아, 확실히 이 비스킷의 고소한 향이랑 이게. 아, 어? 예. 아, 이 고소한 향이. 너무 잘 어울리네. 비스킷이랑 같이 먹으니까 버터 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 아, 그때 생각난다, 진짜. 약간 마룬5인데요, 느낌이? 마룬5? 어떤 느낌이죠? Sunday morning, mini Sunday. 이제 스윗은 파도파. 제대로 된 영화는 하나도 없었어. Sunday 하나. 이거 흡수되면 될수록 더 맛있다. 빵이 촉촉해지지. 네. 말랐던 빵이 촉촉해지지. 그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비스킷이라는 게 그냥 따로 먹으면 굉장히 목매이는 빵이잖아요. 근데 이 소스를 얹어서 먹으면 약간 촉촉하게. 뭔가 좀 약간 케이크 먹는 느낌처럼. 요 맛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안 먹은 거 먹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맛이 맞는데 우리나라 치킨집에서 파는 비스킷은 버터 맛이 훨씬 강해요. 네. 아, 그러네. 그러네요. 도리어 그 비스킷보다는 식빵이나 예. 바게트 말른 거 먹어봐. 바게트
맞지? 아, 내 말. 맛있어, 맛있어. 비스켓을 왜 내가 먹어보게 했냐면 우리 거기서 주문한 게 비스켓이거든. 그래비 비스켓. 아 그래요? 뭐였다. 이 느낌에서 아빠가 좋아하려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지? 케첩? 아빠가 안 좋아한다면서요. 여기다 케첩 넣으면 맛이... 케첩? 희한할 것 같지 않아? 아 상상해봐요. 여기다 케첩 넣으면 정말 웃기는 게 어, 맛있을 것 많이 먹어본 맛이 나버려요. 케첩의 양은 적당히 알아서 넣으면 돼요. 어, 꽤 많이 넣으시네. 많이 먹어본 맛? 어, 색 진짜 이쁘다. 그죠? 접시도 갖고세요. 언뜻 보기에는 김치 부친 게 반죽해 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어? 김치전인 줄 알고? 여보, 이거 김치 부친 게 드세요. 이렇게. 향이 확 달라졌네, 일단은. 근데 이게 그 향이 확 달라졌다는 게 케첩을 넣어서 케첩 향이 확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거 뭔가... 어서 많이 먹어본 맛이죠. 먹어봐. 어? 아 맛있다. 이거 그거네. 토마토 아니 그 로제 파스타 크림 크림 토마토 그거 야. 소리 나죠? 케첩 하나로 이렇게 되는구나. 맛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소스의 느끼한 거 같은 거를 이게 그냥 상큼하게 잘된다니까. 아버지들이 와. 좋아하시겠네요 확실히. 웬만하면 이런 하얀 크림이랑 이런 걸 보면은 빵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파스타를 먹고는 싶어도 밥이 땡기진 않잖아. 근데 나는 이 그레이비 소스가 밥이 땡겨? 밥하고도 어울릴 것 같아. 전 왜 뭐 전 왜 먹을 수 있을까? 어, 나 왜 밥이 땡기지? 떡도 괜찮다. 그래, 그치? 떡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밥하니까 저는 떡... 전혀 밥이랑 그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난 진짜 밥 비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용하는 거 알려줄게 이제. 아, 응용이요? 너무 갑자기 순간 뚝딱 만들어 버리시니까 막 이렇게 간다는 게? 떡은 갑자기 해요. 떡. 자, 여기 봐. 또 소스 굳었지? 네. 어떡하라고? 우유. 우유 물로도 돼, 물. 우유를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물. 아직 우유 남았습니다. 우유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유 넣. 우유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떡이 네. 지금 떡볶이 떡이잖아요. 네. 그럼 좀 푹 물러야 되잖아요. 그럼 네. 넉넉하게. 아. 떡떡이면. 좀 끓여야 되니까 떡떡이면 금방. 좀 적당히. 이 소스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네. 깜짝 놀랐어. 너무 순식간이었어. 약한 불에 조려. 네. 우리는 떡볶이는 다 됐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떡볶이를 한번 먹읍시다. 아. 와, 아, 떡볶이 대박이다. 끄지 마. 끄지 말래. 뭐지? 뭐 하시려고요? 아이용. 아하. 고추장. 아, 고추장은. 어른요. 그래. 어쩐지 떡볶이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고추장을 넣으니까 좀 짭짤할 거 아니야. 그렇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됐어. 설탕. 설탕. 조금만. 아, 벌써 맛있겠다. 이러면은 그 우리가 먹는 그 매운맛 로제. 매운 로제 떡볶이. 좋아. 와. 와, 기대된다. 이거는 진짜 이것도 먹어야겠네요. 어린이용. 어린이용이라고 하기에는 어른도 입이 맞을 거예요. 마치 치즈로 만든 거 같잖아요. 네. 체다 치즈 녹인 거 같은 느낌. 어. 고맙습니다. 이거는 어, 색깔 너무 이쁘다. 어렸을 때 청양고추 조기 교육 못 받은 용. 아니 이거를 집에서 애들 해주니까 잘 먹더라고.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소해요. 애기들은 맨날 간장 떡볶이만 해주지 말고. 그쵸? 우유가 또 많이 들어가서 진짜 애들한테 너무 좋겠다. 이거 그거 맞네요. 거기 스쿨땡땡 거기서 파는 떡볶이. 고소하지, 고소하지. 스쿨땡땡 거기서. 아, 맛있다. 그 떡이랑 먹으니까 이 원래 고소한 거가 쌀떡 씹으면서 그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고소한 게 더 배가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매운 거. 아,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응. 지금 저기에다가 설탕이랑 고추장, 고춧가루 맞는 거. 이건 딱 어른 체험이지. 저는
완전 고추장 파스타. 고추장 크림. 완전 깊고 쫀득쫀득하고 국물 떡볶이보다도 그 소스를 함께 먹는 맛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또 밥 비벼 먹고 싶다 이거. 역시 고추장이. 와. 소스랑 이렇게 함께 먹는 맛이 너무 맛있다. 퓨전 음식 같은 느낌. 진짜 퓨전 음식이다. 밥. 그다음에 아까 냉동실 열어보니까 새우? 칵테일 새우요? 칵테일 새우 이거는 익힌 거라고 그랬죠? 자숙 새우? 아, 자숙 새우. 안 익힌 거는 데쳐서 쓰면 돼요. 네. 어 뭐야? 뭐 기름 같은 거 안 두르고요? 저 정도, 저 정도, 저 정도, 딱 저 정도. 어 리조또예요? 리조또 같은 거. 맞아요. 오. 맛있겠다. 라면 먹을 때도 그냥 국물 떠먹을 때랑 밥 말아 먹을 때랑 맛 다른 거 알죠? 알지. 그래서 궁금해 난 지금. 이때는 소금을 조금 더 간을 해주면 낫겠죠. 네. 밥이 들어갔으니까. 밥이 들어갔어. 같은 크림 소스처럼 보이지만 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 아, 끝이에요? 그냥 거의 열만 데폈다 생각할 정도로만 살짝 하시네요. 와, 선생님. 밥이 다 돼 있는 건데. 혹시 왜?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는다는 거는 치즈? 맞아요. 아 많이 늘었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유학생 느낌. 그치? 너 머리도 약간 그렇고 아, 지금. 아. 원래 밥 위에 치즈 얹고 막 그러나? 리조또 같은 거 할 때. 리조또 또는 도리아라고 들어봤어. 도리아. 도리아. 도리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치즈 싹 덮어갖고. 안에. 생각해. 치즈 넣는다니까 약간. 궁금해, 궁금해, 항상 궁금해. 아 이거는 뭐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는 어, 저 저렇게 하면 느끼할 텐데 하는데 지금 계속 고소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것도 분명히 똑같이 더 고소할 것 같은. 끓기 시작해요 선생님. 어? 자 숟가락들 준비하세요. 네 경쾌한 음악 소리.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조심조심. 뜨겁습니다. 우와. 아, 귀엽다. 저 체다 치즈 이렇게 해놓으니까. 달걀 후라이 한 것 같아, 달걀 후라이. 유독 더 잘 늘어나는 것 같아. 먹어볼까요? 어떠세요, 선생님? 나한테 물어보면 반칙이지. 반칙이지. 와. 어때, 어때? 맛있어요. 향부터도 달라. 밥이랑 그게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아 선생님 너무 고소해요. 괜찮죠? 아, 진짜 고소해요. 나 이거 약간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이 소스에 하얀 밥 넣고 나는 청양고추라도 좀 썰어 넣으실 줄 알았는데 안 넣고 거기에다가 치즈만 바로 얹어갖고 돌리시길래 아 좀 느끼하겠다 싶었는데 완전 고소하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밥이랑. 새우 없으면 그냥 이 밥에다 이 소스에다 해도 되고 왜냐면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자기 자기 써서 같이 버무려서 넣으면. 햄도.